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바베큐 삼겹살과 오리 200g씩, 그리고 요거는 같이 쌈싸 먹을 채소들, 요거는 치즈피자,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먼저. 맛있다! 왜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아니 뭐 말만 바베큐지 그냥 삼겹살 구운 거 괜찮은데 진짜 바베큐인데요? 막 훈제향이 막 나면서 맛있다! 불닭볶음면과 함께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거. 와. 아, 살 빠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바베큐박스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불닭볶음면이고, 여긴 피자프라텔로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잠깐만. 썸네일 가자, 썸네일. 이제 썸네일도 찍어야 되겠어요. 따로 이렇게 뭔가 그 유튜브 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괜찮아요? 오케이. 피자에 불닭 올리고 고기 올려서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오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리는 머스타드지. 맛있네. 돼지가 훨씬 맛있어. 그러면 오리에 불닭. 아, 고기도, 아. 오프닝 송 한번 불러볼까요? 메인 음식을 뭘로 해야 되지? 불닭볶음면 먹을까? 바베큐 삼겹오리 치즈 피자랑. 아, 뭐야, 잠깐. 뭐야, 이거. 오프닝 송은 실패한 걸로. 아, 듣기 싫다고 그래도, 응?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죠. 말 나온 김에 상추랑 한번 갑시다. 오리 한 마리, 하나. 삼겹살, 하나. 아, 삼겹살은 바베큐 소스. 오리는 머스타드. 맛있을까, 이게? 마늘, 쌈장, 놓고. 쌈무가 가야 될까요? 쌈무. 아, 피자 가보자. 이거 먹고 이제. 맛있다. 괜찮은데요? 맛있다! 제가 그냥 치즈피자를 시킨 이유가 있죠. 여기에다가 토핑을 다양하게 해서 먹으려고 그냥 치즈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영국에서 보고 계세요? 하이! 일단 요거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불닭 딱! 삼겹살 딱! 오리 딱! 쌈 딱! 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먹을만 합니다. 맛있는데 아직 따뜻해요. 불닭 그냥 볶음면. 아, 맛있다. 불닭 한 봉지입니다. 이거 피자 프로텔로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피자입니다. 적절히 그 피자 맛이 나면서 고소한 치즈 맛이 괜찮아요. 이거 신피자로 도우를 변경했어요. 근데 신피자면 밀가루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추가금을 2,000원을 받지? 혹시 이유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의아하네. 가보자 이제. 불닭 먼저 가볼까요? 짜잔. 왜 맛있지 이게? 맛있는데요? 오! 불닭에 치즈피자! 와! 너무 탄력있게 올라오는데? 자신감 넘치는데? 좋아. 오늘 이 조합 진짜 맛있어요! 깜놀! 어떻게 먹지? 이렇게 먹을까? 피자, 그냥 치즈 피자인데 토마토 소스. 와, 하나도 안 느끼해요. 오, 피자 이렇게 맛있게 먹기 오랜만인데. 이제 한번 토핑 가볼까요? 어? 아, 오리고기가 할라피뇨랑 먹으면 맛있어요. 와. 아, 오리고기, 얍! 어? 홍 한번 해달라고요? 홍! 머스타드 찍은 오리와 함께. 요거 백김치야. 백김치도 한 입. 그냥 밥 대신 치즈 피자 먹어도 되겠어요. 다 잘 어울리는데? 진짜 너무 기쁘네요. 아, 그러니까 오늘 명절이 끝난 날이라 그런지 식당들이 다 되게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원래 오늘 허니콤보에다가 그 엽떡이나 아니면 다른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허니콤보를 이제 너무 또 늦게 시키면, 아니 너무 빨리 시켜놓으면 식으니까 한 1시간 전쯤에 보통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걸로 시켜서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하고선 또 주문을 했는데 얘도 또 1시간이 걸린대. 그럼 어? 안 되겠는데? 하다가 바꾸고 바꿔서 이렇게 메뉴가 오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만족!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아 근데 오리도 잘 어울리고 삼겹살도 잘 어울리고 오늘 개탔는데 진짜? 쌈도 잘 어울릴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한 번 더 접자. 그러면 쌈이니까 마늘에 쌈장이 또 올라가야 되겠죠? 피자하고 상추랑 같이 먹었는데 또 생각보다 괜찮아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피자집 가면 피자 위에 막 각종 그 샐러드 막 올려서 나오는 피자집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심지어 마늘에 쌈장이 잘 어울려서 또 이상했어. 치즈피자가 뭘 이렇게 얹어먹기 되게 좋은 피자였네요. 불닭도 잘 어울리고. 여은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 쌈이 마음에 드는데요. 다른 데는 막 쌈 되게 조금 주고 되게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쌈을 듬뿍듬뿍 줘서 좋네요. 이게 될까?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머스타드 찍은 오리 올리고 바베큐 소스 찍어서 삼겹살 올리고 마늘 쌈장 찍어서 올리고 김예린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쌈무랑 피자랑 고기랑 불닭이랑 같이 먹어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쌈무랑 피자랑 고기랑 불닭. 오케이. 지금 이제 여기다 쌈만 올리면 되죠. 쌈무. 쌈무를 처음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먹지? 일단 비주얼. 합격인가요, 비주얼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비주얼이 또 너무 안 좋잖아. 이거 뭐야, 이게.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힘들었어. 약간 했냐면 불닭볶음면이 이 목구멍 거기서 매운 맛으로 그냥 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래갖고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참았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는데요? 아니 제가 이걸 좀 무리하게 막 해서 그렇지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 불닭 머스타드 찍어서 밥에 소스 찍어서 쌈장. 아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은서님. 샤인 머스켓이 뭐예요? 아, 포도 이름이에요? 샤인 머스켓이? 대빵큰 청포동. 여원이 청포도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요? 시켜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리 좋아하시네요. 저는 여러분들 오리 전혀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오리 먹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포도 한 송이에 몇만 원이라고요?